네, CS 윈드가 올라왔는데요. 최근 들어 보면은 그래도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는 그래도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있네요. 네, 좀 있어요. 예. 아무래도 오늘도 움직이는 게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하고 태양광이고요. 거기다 원자력 이런 것들이 조금 움직여주고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보게 되면 일단은 테마주로는 CS 윈드를 선정을 해봤어요. 예. 상대적으로 풍력은 이제 바람이 요즘에 또 불지 않는다 막 이런 기사들이 떴어요.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 바이든이 방한을 하면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동남아 4개국에 대해서 수입 관세 면제 조치를 2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겠다라는 부분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태양광주들이 거의 뭐 테마주 성격을 띠고 어려운 시장에서도 급등을 했었어요. 그런 흐름들이 여전히 정말로 정책적인 부분에 의해서 수혜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태양광이 강했는데 또 풍력도 못지않게 지금 에너지 안보 위기 이런 쪽들에 의해서 정말로 예전에 화석연료나 이런 것들이 생산 단가가 같은 킬로와트시 발전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쌌어요. 네. 근데 그 가격 자체가 지금 많이 올라와 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들의 경제성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원자력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CS 윈드는 유럽의 재생에너지가 2030년 목표를 상향하겠다라는 네. 부분들이 입법화, 추진하겠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왔어요. 이게 정책적으로 강제를 하는 겁니다. 이걸 지키지 못한다면 뭐 강제 이행금을 부담한다거나 벌금을 매긴다거나 이런 식의 노력들이 좀 같이 뒤따라 올 것 같고요. 그런 것 때문에 2차 전지가 20년도에서 유럽에서 개화했던 이유도 같은 이유예요. 예. 완성차 업체에게 너희 올해 파는 것 중에서 내연기관차 말고 친환경차 쪽으로 이 정도 비중 판매 안 하면 수조 원대 벌금 물릴 거야 라고 하니까 마케팅 강화하면서 유럽에서 많이 팔리기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정책의 힘은 굉장히 강하다라는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히 우리나라의 정책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같이 공조해서 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게 집행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 신재생 에너지는 확대되는 흐름으로 계속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일단 독일 쪽 보게 되면 풍력 설치 의무 지역을 4배 확대하는 의무화 법안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풍력이 바람이 불지 않는 지역들, 예. 지역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조량의 차이가 지역마다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게 포르투갈에서는 부유식으로 해상 풍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으로 입찰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수심이 깊은 곳에는 사실상 풍력 타워를 세울 수가 없거든요. 근데 부유식으로 수면, 해수면 위에다가 띄워놓고 거기 위에 타워를 설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심의 구애를 받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방식들도 최근에는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럽 쪽에서 그러니까 최근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중요한 이슈로 보는 게 친환경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면 이 기후 변화의 위기에서 이제 맞설 수 있는가, 그러니까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풍력, 태양광, 뭐 원전까지도 오늘장에서도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CS 윈드를 뽑아 주셨고 5%대 상승력에 또 더더군다나 외국인의 수급 참 귀한데 이틀 연속으로 네, 함께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시점은 어떻게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그래도. 글쎄요, 예. 바닥을 워낙에 지금 5,500원대를 사실상 일봉상에서 화면으로는 예. 지켜야 되는 자리였어요. 이게 전 저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뚫고 4,700원을 깼습니다. 살짝이요. 그랬는데 다시 지금 급하게 올라오면서 회복이 된 상태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매매 동향 자체가 굉장히 좀 괜찮은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CS 윈드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어제부터 예. 좀 강하게 동반해서 사는 흐름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파는 동안에도 전반적으로 연기금이라든가 사모펀드 이런 쪽들에선 기관 수급이 들어오 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매수가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일봉상으로 한 방에 121선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 그것도 거래량이 실린 이게 예. 수급의 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 수급 아닙니다. 기관과 외국인 수급의 힘으로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자 CS 윈드 관련해서도 이제 집중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살짝 그 주변도 함께 좀 다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주변이라고 하면 태양광인가요? 태양광도 네. 있고요. 네. 뭐 사실 CS 바이어링 같은 거는 오늘 윗골이 많이 달고 있어요. 맞아요. 예, 네. 이런 부분들도 약간 분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쎄요, 일단은 CS 윈드를 제일 최상위 탑픽으로 네, 뽑기는, 예, 뽑기는 하는데 예. 그 밑에 지금 종목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말씀해 주신 대로 CS 베어링은 이제 CS 윈드의 자회사거든요. 예. 베어링 쪽을 만들어서 같이 어차피 타워가 나가고 터빈이 나가면은
같이 설치가 되는 쪽들이에요. 그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약간은 이쪽은 좀 테마성을 띠고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올라가면 차익 실현하려는 모습들이 네. 나타나다 보니까 정말로 오늘 윗꼬리가 좀 길게 달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마 전저점 윗꼬리 13,300원에서 400원 정도에 맞춰놓으려는 움직임들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는 윗꼬리가 나왔는데 여전히 거래량은 이런 식으로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일봉상에서는 안 보이는데 주봉이나 네. 이제 월봉으로 가게 되면은 한 이 정도 단? 네, 거의 부딪혔네요. 월봉 매물 때 15,700원 정도 부근인데 여기에서는 조금 차익 실현들을 하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바닥에서 조금 올라오면서 121선 지표를 강하게 돌파하고 있는 CS 윈드 쪽에 수급적으로도 접근이 용이할 것 같습니다. CS 윈드 쪽으로. 그러면 저희가 뭐 태양광도 잠시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하실 때 뭐 시장 리포트도 그렇게 나왔었고요. 태양광 쪽의 실적이 더 뚜렷하게 먼저 나올 것이다. 이런 네. 분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동일하세요? 네. 일부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요. 업체별로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일단 태양광이 미국에서 강하게 푸시를 하기 때문에 예. 당연히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에다가 중국은 계속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비록 유유 태양광으로 버려질지라도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양광이 좋은 거는 맞겠으나 여기에서 이제 태양광 말고 풍력도 같이 에너지 배분 상태에서는 어떤 것 하나만 밀 수는 없어요. 그리고 유럽 쪽에서는 태양광보다는 지금 풍력 위주로 그래서 전체 CS윈드의 매출 구성을 보면은 유럽 쪽에서 예. 50%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시장이 좀 개화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뭐 태양광이 좋은 것도 맞지만 그거는 많이 좀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예. OCI라든가 하나솔루션 맞습니다. 이런 쪽으로 말씀 많이 드렸고 태양광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풍력을 조금 소홀히 한 것 같아서 오늘은 풍력 쪽을 좀 집중적으로 소개해드려봤습니다.